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와이 시작합니다. 오늘 부산 경남에서는 모두 2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접종자 수도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는 15명의 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도 해동병원 입원 환자였던 확진자의 직장 동료 7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퇴원 뒤 직장을 다니는 과정에서 감염이 번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임시선별검사소는 지역 내 무증상 감염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3월 2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나흘째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부산은 820여 명, 경남은 1,100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부산의 경우 접종자 20명이 근육통과 어지러움증 등의 가벼운 증세를 보였지만 큰 문제가 나온 경우는 없었습니다. 경남에서는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김해 60대 여성 확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2주간 수도권을 2단계, 비수도권을 1.5단계인 거리 두기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네, 신세계 이마트의 추신수 영입으로 초등학교 친구 이대호와 추신수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신세계가 공격적인 선수 영입뿐 아니라 새로운 야구단 운영 구상을 제시하며 유통 라이벌 롯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추신수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행선지는 고향 부산이 아니라 우선 지명권이 있는 인천입니다. 벌써부터 수영초등학교 친구 이대호와 대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더 잘하고 싶고 뭐 그렇겠죠.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두 친구가 대결하는 게 맞대결뿐만 아니고 시즌 내내 성적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SK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 이마트는 야구단을 넘어 유통과 스포츠의 결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지구에 대형 유통매장과 함께 돔구장을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유통기업 이미지와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인천의 도시 경쟁력까지 높이게 됩니다. 롯데는 이제 유통 라이벌과 야구에서도 맞부딪히게 됐습니다. 이마트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NC 경기도 마찬가지고 뭐 144경기를 하기 때문에요. 뭐 한 경기 한 게 다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NC는 IT 기업의 장점을 살리는 데이터 야구로 창단 9년 만에 통합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마산에 새 야구장을 지으면서 지역과 더 가깝게 밀착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NC와 달리 롯데는 부산과 부산 야구 팬 등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나오는 새 야구장 얘기도 헛공약이 됐습니다. 롯데가 달라질까? 새 맞수 등장으로 롯데의 행보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호와 추신수의 맞대결, 이 롯데와 신세계 이마트의 새로운 유통 더비는 오는 4월 3일 개막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마지막 TV 토론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변성환, 박인영, 김영춘 세 후보는 부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추종탁 기자입니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선출할 마지막 TV 토론회. 각 후보들은 부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개인 PT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변성환 후보는 국민의힘 집권 기간 동안 부산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청년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1년 남짓 남은 기간 동안 부산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의 100년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모두 다음 시장 임기 내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위기를 막아내면서 기회를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박인영 후보는 부산의 전통산업이 몰락하고 자영업과 서비스업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부산 대개조를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산은 서비스업과 자영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더욱 절박합니다. 시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견디고 있는데 시장 후보들은 먼 미래에 장밋빛 공약만을 말하고 있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김영춘 후보는 가덕도 신공항과 2030 세계 엑스포를 통해 싱가포르와 같은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본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너무 멉니다.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 때까지 신공항을 완성하려고 그러면 속도전을 펼쳐야 됩니다. 힘 있는 시장,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일 부산 가덕도에서 모두를 위한 선택이란 슬로건으로 부산시장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대회를 열고 오는 6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KNN 추종탁입니다. 네, 조례까지 만들고도 일선 학교의 유해약물 예방 교육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올해부터 제대로 추진을 약속했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주우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마약하면 대마초가 떠오르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액상이나 젤리 등으로 변형된 신종 마약들이 넘쳐납니다. 일상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나 SNS로 쉽게 유통되고 다이어트 약 등으로 둔갑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유해약물 예방 교육은 이런 실정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적극 활용하라고 권장하는 교육부의 교육자료 모음 사이트에 접속해봤습니다. 마약 등 약물 관련 자료 대부분이 수년에서 10여 년 전에 만든 것들로 최신 경향을 담은 자료를 찾기 힘듭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교직원들이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 자체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초중고 980여 곳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했는데 보건교사만 아니라 담임교사나 체육교사들이 강의를 냈습니다. 전문가 참여는 6%에 불과했습니다.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교육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약물에 대한 교육은 약사가 하는 게 맞고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교육을 정말로 임팩트 있는 교육을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에. 문제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 속에서 교육 자료나 교직원의 전문성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유해 약물 예방 교육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은 물론 마약 관련 민간 기관까지 망라하는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 교육을 받은 강사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이나 오남용에 대한 어떤 교재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8개 전문 기관과 연계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참여 기관을 더 늘리고 자문위원회 구성도 폭넓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네, 과거엔 열대지방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작물을 부산 경남에서 재배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파파야나 커피 같은 열대작물의 농가 보급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잘 익은 젓갈색의 커피 열매 수확이 한창입니다. 아프리카의 습한 고산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아열대 작물입니다. 10여 년 전 고성군이 시범 재배를 위해 들여와 상업화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농가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망감류에 비해 커피나무는 반음지 식물이어서 태양빛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열대 작물이 숲을 잃었습니다. 아열대 작물이 가득한 유리 온실입니다. 채 2년도 안 된 파파야 나무입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아주 높은 곳에 파파야 열매 수십 개가 달렸습니다. 열대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파파야는 비타민C가 풍부해 식재료로 인기입니다. 노란빛 과육 속에 향신료로 쓰이는 콩알만한 종자들이 빼곡히 찼습니다. 이곳 유리 온실에서는 바나나와 파파야, 커피 등 7종의 열대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심어야 하는 채소와 달리 한 번 식재하면 다년간 수확이 가능한 품종들입니다. 아열대 가수는 다년생 나무 작물입니다. 따라서 한 번 심어서 다년간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고 시장에서 가격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고성군은 아열대 작물 농가 보급과 함께 체험 교육형 농장 육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일상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실내 대신 되도록 야외를 찾아 나가는 문화입니다.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공간보다 오히려 작지만 특색 있는 공원을 선호하면서 공원 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의료진을 격려했던 더불어 챌린지. 그 모양 그대로 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무 잎사귀 모양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벤치 뒤편에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우유 벤치도 있습니다. 양산 지역 초등학생 56명이 직접 그린 그림을 그대로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 것도 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것도 많이 되니까 좀 많이 독특하고 새로운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 벤치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인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독특한 공원은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로 실내 공간보다는 실외 공원을 찾는 발걸음이 더욱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공원보다는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동네 작은 공원들의 발길이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내는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있죠.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해서 지금은 거진 이제 바깥으로 공원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특색 있으니까 훨씬 더 아이들도 안 지루하죠. 지자체들도 작은 공원을 통한 삶의 질 높이기에 보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도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어린이들은 공원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공원은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2021년. 답답한 숨통을 안심하고 틔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서 작은 공원의 변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NN 표준입니다.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이 부산 경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일본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독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없다며 우리 힘과 기술로 완전한 경제 독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이병진 권한대행과 시의회 의장,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기념식을 열었으며 광안대교와 영화의 전당에서는 태극기 미디어 파사드가 점등되는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3.1절인 오늘 종일 봄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부산에는 최대 80mm, 경남 지역에는 20에서 60mm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산에는 오늘 밤부터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집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새벽 사이 야외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내일 오후까지 최대 40cm 정도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 경보가 내려지겠고 경북 지역에도 대설 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진주는 2도, 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됩니다.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로 출발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부산과 김해는 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6m까지 높게 일면서 오늘 밤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부산 앞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도 내일 새벽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목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